143km 떨어진 거리로 양자 정보를 양자 텔레포테이션에 성공했다. 세 분의 교수님들 존 클라우저, 알랭 에스페, 안톤 차일링거 교수님이 노벨상을 받으셨습니다. 정말 수많은 논쟁이 있었어요. 아인슈타인 학파들은 말이 안 된다. 그리고 보어 학파는 말이 된다. 이 논란을 종결시킨 실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사람으로 옮긴다면? 그러면은 사람의 양자 중첩을 만들 수 있어야 되고 A를 특정하기 때문에 A의 양자 상태가 죽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 물리학과에 재직하고 있는 최은미라고 합니다. 저는 사실 영화를 많이 못 봐서 본 적은 없지만 그런 장면이 많이 등장한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먼저 양자 텔레포테이션이랑 순간이동의 차이를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보통 영화에서 다루는 순간이동, 텔레포테이션은 예를 들어 제가 순간이동을 한다. 그러면 제가 이 위치에서 사라져서 저쪽 위치에 뿅 하고 나타나는 거를 순간이동이라고 부르는데요. 사실 양자 텔레포테이션은 약간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예를 들어 A라는 입자가 가진 양자 정보를 B라는 위치로 보내고 싶을 때 양자 정보를 가진 입자는 이동하지 않습니다. 이동하는 것은 A라는 입자가 가진 양자 상태, 그 상태만 고스란히 B라는 입자에게 전달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자 텔레포테이션의 원리를 설명하려면 먼저 양자 중첩 그리고 양자 얽힘의 개념을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양자 중첩은 말 그대로 중첩, 두 개가 겹쳐져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보통 정보의 단위를 비트를 쓰기 때문에 비트는 0과 1의 값을 가지죠. 그래서 그 0과 1이라는 두 가지 값으로 양자 중첩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양자 중첩, 보통 일반적인 컴퓨터에서 혹은 일반적인 기존의 정보에서는 정보가 0 혹은 1의 값을 가지는 것에 반해서 양자 정보는 0이면서 동시에 1인 양자 중첩 상태가 존재합니다. 0이면서 동시에 1이다 해서 중첩인데요. 예를 들어서 동전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전 같은 경우는 앞면 혹은 뒷면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양자 중첩은 동전을 제가 탁 쳐서 빙글빙글 도는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빙글빙글 도는 동전은 앞면이면서 동시에 뒷면이죠. 그런데 그러면 생각하실 거예요. 그럼 0.5랑 뭐가 다릅니까? 라고 물으실 수도 있는데 0.5랑 근본적으로 다른 점은 측정. 저희가 양자 중첩에 있는 상태를 얘가 뭘까? 하고 측정을 하면 0 아니면 1이 나온다는 것이 이제 다릅니다. 0.5라는 값은 나오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아까 동전의 예를 다시 생각을 해보면 빙글빙글 돌고 있는 동전에서 측정은 손바닥으로 탁 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빙글빙글 도는 동전을 탁 치면 이렇게 서 있진 않죠, 동전이. 앞면이 나오거나 뒷면이 나올 텐데요. 이것처럼 양자 중첩은 빙글빙글 도는 현상이고 우리가 측정을 할 때는 탁 쳐서 앞면 혹은 뒷면이 나온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중요한 양자 중첩이고요. 두 번째는 양자 얽힘입니다. 이번에는 두 개의 입자를 생각해 볼 텐데요. 두 개 입자의 상태가 강하게 얽혀 있는 상태를 양자 얽힘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 A랑 B가 있을 때 A가 0이면 B도 무조건 0이어야 되고 A가 1이면 B도 무조건 1이어야 되는 상태를 양자 얽힘이라고 부르는데요. 아까 동전의 예로 생각해 보면 정말 재밌어집니다. 예를 들어 이번에 동전 두 개가 심지어 양자 중첩이에요. 그래서 빙글빙글 돌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 두 아이가 얽혀 있어요. 하나가 앞면이면 다른 애도 앞면이어야 되고 하나가 뒷면이면 다른 애도 뒷면이어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양자 중첩에 있는 두 개의 동전이 있는데 측정을 할 건데 하나의 동전만 측정을 할 거예요. 예를 들어 제 오른손에 있는 동전을 탁 하고 쳐서 얘가 앞면이 나오면 왼쪽에 있는 동전은 제가 측정을 하지 않았는데 제가 오른쪽 동전을 치는 순간 동시에 넘어지면서 똑같이 앞면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양자 얽힘에서 가장 신기한 현상인데요. 이 양자 얽힘은 만일 저희가 환경을 잘 조절을 해준다면 정말 멀리 떨어진 두 입자가 멀리 떨어진 상태에서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동전이 하나는 지구에 있고 하나는 달에 있을 때도 두 개가 지구에 있는 동전을 쳐서 앞면이 나오는 순간 달에 있는 동전도 혼자서 그 순간 동시에 넘어지면서 앞면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양자 얽힘 현상입니다. 그럼 이 두 가지 현상을 이용을 해서 양자 텔레포테이션이 이루어지는데요. 예를 들어 A와 B라는 위치에 이제 각각 송신자, 수신자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송신자와 수신자가 양자 얽힘 상태에 있는 두 개의 입자를 나눠갔습니다. 그러면 이제 A도 하나 있고 B도 하나 있죠. 그러면 A가 다른 입자의 양자 정보를 전달하고 싶으면 A라는 입자와 자기가 보내고 싶은 예를 들어 X라고 할게요. X라는 입자를 서로 양자 얽힘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면 B가 가지고 있던 입자는 A랑 원래 양자 얽힘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송신자가 X와 A를 양자 얽힘을 만드는 순간 수신자가 갖고 있는 B에 이 X의 정보가 옮겨가게 됩니다. 근데 옮겨갈 때 몇 가지 경우의 수로 옮겨가게 되는데요. 그 경우의 수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송신자가 X와 A를 측정한 값을 B한테 알려줍니다. 그러면 B가 그 값을 듣고 적절하게 자기가 나눠 가진 B라는 양자 입자를 제어해주면 X라는 양자 정보가 그대로 B에게 옮겨가게 됩니다. 이게 양자 텔레포테이션의 원리입니다. 양자 얽힘이라는 개념에서 사실 불확정성의 원리 때문에 아주 긴 논쟁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이번에는 야구공 두 개를 생각해 볼게요. 야구공 두 개가 양자 얽힘 상태에 있다고 하면 불확정성의 원리에 의해서 야구공의 위치와 운동량은 동시에 정확하게 측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이제 불확정성의 원리인데요. 근데 양자 얽힘을 이용하면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을까? 라는 의문을 유명한 아인슈타인과 다른 이제 연구자분들이 제시를 하셨어요. EPR 패러독스, 아인슈타인, 포돌스키, 로즌의 이름을 따서 EPR 패러독스라고 불리는데요. 예를 들어서 두 개의 야구공이 양자 얽힘 상태에 있어요. 근데 두 개를 멀리 떨어뜨리고 A라는 야구공은 위치를 측정하고 B라는 야구공을 운동량을 측정하면 위치와 운동량을 모두 정확하게 측정하게 된 게 아니냐라고 해서 아인슈타인을 포함한 연구자분들은 이 양자 얽힘이라는 현상이 불확정성의 원리에 위배되기 때문에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이 양자 역학 자체가 우리가 사실 양자 역학에서 중요한 부분이 확률적으로 측정 결과가 나온다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것이 말이 안 되고 사실은 우리가 아직 모르는 파라메터, 변수가 존재를 해서 우리가 아직 모를 뿐이지 그 변수에 의해서 완벽하게 제어되고 있다. 정해져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히든 로컬 베리어블 theorem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래서 양자 역학에서 보어라는 또 유명한 학자를 중심으로 하는 이제 확률적으로 결정이 되고 양자 얽힘이 존재한다 라는 학파와 아인슈타인을 대표로 하는 양자 현상이 확률적으로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모르는 게 있다, 모르는 변수가 있다 라는 학파가 한동안 첨예하게 싸워왔습니다. 첨예하게 싸워왔는데 그거를 실험적으로, 결국 물리는 실험에 의해서 증명이 돼야 되니까요. 실험적으로 어느 쪽이 맞는지를 이제 측정을 했고 결국 양자 얽힘 현상, 즉 확률로 지배되는 양자 역학이 맞다라는 게 실험적으로 증명이 되면서 지금의 양자 역학이 정론으로 이제 확립이 됐습니다. 네, 자연현상에서도 찾을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좀 이제 미시적으로 들어가긴 해야 되는데 자석을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석이 저희가 아무런 자기장을 가하지 않아도 스스로 자기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이유는 자석 안에 있는 수많은 전자들의 스핀, 자기 모멘트라고 부를 수 있는 스핀이 다 한 방향으로 정렬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이게 결국은 양자 얽힘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핀이 다 정렬된 상태, 이런 것 이제 양자 얽힘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석이 어떻게 보면은 사실 거시 세계에서 저희가 보는 양자 얽힘의 가장 대표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본적인 이제 메커니즘은 미시적이지만 저희가 자석이라는 물질이 눈에 보이니까요. 양자 얽힘 상태를 인위적으로 만들려면 기본적으로 두 개의 입자가 서로 상호작용을 해야 됩니다. 서로가 서로의 존재를 알지 못하면 얽을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양자 컴퓨터건 아니면 다른 시스템이건 양자 얽힘을 만들기 위해서는 두 개의 입자 혹은 두 개 이상의 많은 입자들이 서로 강하게 상호작용을 하는 시스템을 찾고 그 상호작용을 저희가 제어함으로써 양자 얽힘을 만듭니다. 그 얘기는 A랑 B가 있을 때 B의 존재를 A가 알아야 돼요. 만일 B의 상태에 따라서 A의 상태가 변하면 그걸 이용해서 양자 얽힘을 만들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A랑 B라는 두 입자가 있는데 B가 0이면 A는 1로 갈 수 없고 B가 1이면 A가 1로 갈 수 있는 그런 상호작용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B가 0이면 A는 1로 갈 수 없으니까 무조건 0이겠죠. 그리고 B가 1이면 A가 이제 1로 갈 수 있으니까 1이 되겠죠. 그러면은 이런 상호작용이 있을 때 B의 상태에 따라서 A가 상태를 변화시킬 때 상호작용이 있을 때 저희가 이와 같은 경우에는 00 더하기 11 이라는 양자 얽힘 상태를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즉 기본적으로는 두 입자가 서로 이야기를 해야 돼요.
기본적으로는 자연적으로 주어지는 상호작용을 이용하고요. 예를 들어 이 스핀들 같은 경우는 아니면 다이폴 모멘트죠. 다이폴 모멘트 같은 경우는 전기 쌍극자라면은 기본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고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을 때 서로 같은 방향이면 청력이 작용하고 만약 이렇게 다른 방향으로 정렬이 돼 있으면 서로 인력이 작용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자연이 주는 상호작용이 일단 있어야 되고요. 그거를 이제 저희가 뭐 전기장, 자기장, 레이저를 이용해서 인위적으로 제어를 할 수 있으면 저희가 인위적으로 양자얽힘을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아, 네. 레이저가 자기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지는 않는데요. 예를 들어 이제 어떤 물질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원자라면 원자의 스핀 상태가 예를 들어 업인지 다운인지를 레이저를 이용을 해서 제어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업 상태였는데 적절한 레이저를 쏴주면 업이었던 스핀이 다운이 되는 그런 이제 레이저를 딱 맞게 쏴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이제 상호작용을 제어해 줄 수 있는 거죠. 정말 자연적인 상호작용을 생각하셨을 때는 기본적으로 원자들이 있고요. 원자가 뭐 전기 쌍극자 상호작용 혹은 뭐 자기 쌍극자 상호작용 이런 원자들이 가진 고유의 성질에 따라서 상호작용하는 시스템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아예 다르게 광자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빛이죠. 빛 같은 경우는 사실 서로 상호작용을 잘 안 해요. 그래서 양자얽힘을 만들기 어렵지만 빛을 통과시킬 수 있는 소자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빔 스플리터라고 해서 50%의 확률로 빛이 직진을 하고 50%의 확률로 빛이 반사를 하는 소자들이 있는데 이런 소자를 이용해서도 양자얽힘을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요즘 이제 좀 유명한 초전도 큐비트 같은 경우는 초전도 큐비트는 사람이 인공적으로 큐비트를 그려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회로를 어떻게 그리느냐에 따라서 상호작용을 저희가 이렇게 디자인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2022년에 이 양자 얽힘 현상을 실험적으로 증명했다는 공로를 인정받아서 세 분의 교수님들 존 클라우저, 알랭 에스페, 안톤 차일링거 교수님이 노벨상을 받으셨습니다. 이 양자 얽힘 현상이 이론적으로 제시가 된 후에 정말 수많은 논쟁이 있었어요. 아인슈타인 학파들은 말이 안 된다. 그리고 보어 학파는 말이 된다. 수십 년 동안 싸워왔는데 이 논란을 종결시킨 실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양자 얽힘을 실험적으로 광자를 이용을 해서 확인을 하셨고 그래서 보어가 주축이 됐던 학파가 맞다 인정을 한 실험이었던 거죠. 아인슈타인은 정말 죽을 때까지 양자역학을 싫어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확률적으로 측정 결과가 결정된다. 그 양자얽힘이란 개념을 받아들이지 못했는데요. 하지만 실험적으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아인슈타인이 살아있었다면 받아들였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표적으로 일단 2012년에 그 노벨상 수상하신 안톤 차일링거 교수님 그룹에서 한 연구가 있는데요. 143km 떨어진 거리로 양자 정보를 양자 텔레포테이션을 이용을 해서 전송하는 데 성공하셨습니다. 이때는 지상에 두 이렇게 센터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 센터 사이를 빛을 쏴서 양자 정보를 전달한 케이스고요. 더 나아가서 2017년에는 중국에서 양자 위성, 묵자호라는 이름이 있는데요. 양자 위성을 이용을 해서 최대 1,400km까지 거리에 양자 정보 이동을 성공을 시킵니다. 이때는 하나의 센터는 지상에 있고 하나의 센터가 위성에 탑재가 되어 있는 거고요. 지상과 위성 사이에 양자 정보를 전송한 이제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정보를 전달하는 매개체라고 해야 될까요? 매개체는 광자였는데요. 제가 아까 양자 텔레포테이션에서 송신자와 수신자가 양자 얽힘 상태에 있는 입자를 나눠 가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모든 실험에서 이렇게 나눠 가진 입자 쌍이 광자였습니다. 일단 양자 얽힘 상태에 있는 빛을 나눠 갖고 그 다음에 그 빛을 이용해서 양자 정보를 텔레포테이션 한 거죠. 사실 정보 자체는 상당히 단순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광자에 양자 정보를 얹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때는 편광을 주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빛이 가진 편광 정보를 양자 얽힘 상태를 통해서 반대편에 정확하게 전달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보가 자체가 어려운 정보는 아니고 쉬운 정보지만 양자 텔레포테이션이라는 수법을 이용해서 전송하는 데 성공했다라는 데 이제 더 집중을 한 거죠. 여기서 광자를 이용해서 양자 얽힘을 만들고 이제 양자 정보를 전송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광자에서는 양자 얽힘을 만들 때 잘 특정을 하면 특정하는 순간
양자 얽힘을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벨 측정이라고 부르는데요. 양자 얽힘 상태에 있는 A, B라는 두 개의 광자를 송신자랑 수신자가 나눠 가준 후에 이 A라는 광자랑 저희가 정보를 보내고 싶은 X라는 광자를 벨 측정이라는 측정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 측정을 하는 순간 X랑 A가 양자 얽힘 상태가 됩니다. 근데 그렇게 X랑 A가 양자 얽힘 상태가 되면 원래 A는 B랑 양자 얽힘 상태에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X가 A랑 얽혀 있는데 A랑 B도 얽혀 있네? 해서 그러면 X랑 B랑 같겠구나. 아니면 적어도 유사하겠구나. 라는 걸 이제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같을 수도 있고 유사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은 이걸 완벽하게 무조건 같게 해주려면 이때 제가 아까 벨 측정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측정 결과를 B한테 말해줍니다. 이때 말해주는 건 그냥 저희가 전화로 말해주면 돼요. 이렇게 말해주면 수신자, 정보의 수신자는 벨 측정 결과를 가지고 B라는 광자에 어떤 조작을 해줍니다. 편광을 돌려준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러면 이 B의 양자 정보가 정확하게 X랑 똑같아집니다. 그렇게 해서 X가 가졌던 양자 정보를 B에 그대로 옮겨주는 거죠. 아, 네. 벨 측정을 써도 되고요. 다른 방법을 쓰기도 합니다. 만들 때 아예 그냥 양자 얽힘 상태에 있는 광자 쌍이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소스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벨 측정을 해도 되고 아예 처음부터 두 개의 쌍을 만들어주는 소스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측정을 할 때는 어느 정도 비슷한 같은 공간에 있어야 되고요. 만들 때는 정말 같은 소스에서 두 개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제 같은 위치에서 두 개가 뿅 하고 생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두 개 생긴 걸 각각 반대 방향으로 보낸다고 보시면 돼요. 환경을 잘 이제 정돈을 해놓으면 이제 떨어뜨려도 유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가다가 깨질 때도 있어요. 광자 같은 경우는 주로 만들고 나서 나눌 때 파이버를 이용한다. 광섬유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정말 가장 심각한 경우는 파이버가 광자를 흡수합니다. 먹어버려요. 그러면은 정보를 전달하던 애가 사라진 거죠. 그러면 벌써 이제 양자 얽힘이 깨집니다. 깨지고 이제 아예 광자도 없어지는 경우죠. 그런 경우가 있고 또 예를 들어 편광을 이제 양자 정보의 단위로 쓴다고 말씀드렸는데 만일 파이버를 이용을 해서 전송을 할 때 파이버가 편광을 이상하게 돌릴 때가 있어요. 가끔 뭐 파이버가 좀 꼬여있다 뭐 이러면은 편광이 돌다가 이상하게 돌거든요. 그러면 그때도 양자 얽힘이 깨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광자쌍, 양자 얽힘 상태에 있는 광자쌍을 보낼 때는 모든 환경을 잘 정돈해줘야지 이게 높은 확률로 잘 전송이 됩니다. 좋은 포인트신데요. 이런 실험을 할 때는 한 번에는 무조건 한 쌍씩을 보내긴 하는데 그거를 수백만 번 반복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정말 수백만 번 반복하는 중에 한 1-2% 성공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그거를 다 모아서 통계적으로 이제 저희가 데이터 분석을 해서 결과를 발표를 합니다. 근데 광자 같은 경우는 100만 번 정도의 광자를 보내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게 저희가 이렇게 보는 이런 자연 빛에는 정말 수백만 개, 수천만 개의 광자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레이저 같은 소스를 이용한다고 했을 때도 광자 자체의 개수를 늘리는 건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광자 실험 같은 경우는 주로 성공 확률은 낮아요. 성공 확률은 낮은데 그만큼 많은 광자를 생성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이 해서 성공한 애들을 골라서 저희가 실험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를 다 뚫고 잘 전송된 애를 저희가 성공한 애라고 봅니다. 중간에 사라진 애는 아 얘는 실패했네 하고 이제 버립니다. 주로 예. 힘듭니다. 네, 근본적으로는 어디에 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보낼 수 있고 받는 사람이 거기에 있기만 하면 어디든지 보낼 수 있습니다. 일단 받은 양자 정보, 보통 광자, 그 빛을 측정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됩니다. 벨 측정,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벨 측정 장치가 설치될 수 있으면 어디든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인공위성에서도 저희가 할 수 있었던 거죠. 결국 벨 측정 장치가 필요한 거는 여러 광학 소자, 빔 스플리터랑 포토 디텍터, 광자를 측정할 수 있는 디텍터만 있으면 어디든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인공위성에서도 가능하고 정말 달에서도 측정은 가능합니다. 그만큼 이제 빛이 전달할 수만 있다면 어디든지 가능합니다. 상당히 소형화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칩화하는 연구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 칩이 아니라 그냥 보통 쓰는 뭐 렌즈나 거울이나 이런 거를 이용한다고 해도 이 아이패드 사이즈보다 더 작게 만들 수 있습니다. 사실 양자 얽힘 상태가 이론상으로는 공간의 제약을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면
가깝건 멀건 양자 얽힘 상태를 방해하는 게 없으니까요, 이론적으로. 하지만 현실에서는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그 이유는 외부의 수많은 노이즈 때문입니다. 환경 때문인데요. 아주 극단적인 예로부터는 저희 이제 현대 사회는 전자기장이 어디든 날아다니고 있잖아요. 5G가 그렇고 블루투스가 그렇고 그런 전자기파랑 양자 얽힘 상태에 있는 입자가 만나는 순간 양자 얽힘이 붕괴되고요. 아니면 온도에 의해서도 온도와 관련되는 여러 적외선이라던가 이런 여러 전자기장이 있기 때문에 온도에 의해서도 양자 얽힘 상태는 쉽게 붕괴가 됩니다. 그래서 정말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모든 환경적인 제약 요소, 노이즈, 잡음을 다 없애야지만 양자 얽힘 상태를 이제 멀리 뛰어뜨려서도 저희가 유지를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양자 텔레포테이션은 일단 사람 자체를 옮기는 게 아니고 만약 사람을 옮긴다면 사람이 가진 정보만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사람이 중간에 공중분해되진 않고 이 사람이 가진 정보가 공중분해되겠죠. 그래서 정보가 손실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 양자 텔레포테이션이 가능한 양자 정보는 정확하게는 9큐비트, 그러니까 큐비트 9개 정도의 양자 정보를 양자 텔레포테이션에 성공했다라는 이제 논문 발표는 있습니다. 근데 그 이상은 이제 광자 하나하나를 사용해서 하기에는 실험이 너무 정교해지고 어려워지는 측면이 있어서 최근에는 광자 하나하나를 양자 텔레포테이션 하는 것이 아니라 빛의 펄스 레이저를 사용을 해서 이제 양자 정보를 텔레포테이션 하는 방법 법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제대로 성공을 한다면 조금 더 많은 숫자를 효율적으로 양자 텔레포테이션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양자 얽힘 상태를 저희가 제어를 할 때 아직까지는 엄청 많은 입자의 양자 얽힘 상태를 정교하게 제어하는 레벨까지는 실험이 발전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생명체 같은 경우는 정말 수백만, 수천만 개의 원자와 분자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아직 그렇게 복잡한 시스템의 양자 얽힘까지는 저희가 도달하지 못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양자 텔레포테이션은 사실 순간 이동은 아니고요. 입자가 정말 이쪽에서 사라지고 저쪽에 뿅 하고 나타나는 개념은 아니고요. 이쪽에 A라는 입자가 가지고 있던 정보를 B로 전송한다는 의미에서는 복사에 조금 더 가깝습니다. 하지만 또 복사는 아닌데요. 왜냐하면 저희가 복사라고 생각했을 때는 A가 가진 정보를 B에 복사를 하면 A에도 정보가 살아있고 B에도 정보가 살아있는 상태가 되는데요. 양자 텔레포테이션에서는 텔레포테이션 하는 단계에서 A를 특정하기 때문에 A의 양자 상태가 죽습니다. 보통 양자 상태가 붕괴된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A의 양자 상태가 붕괴되면서 그 정보가 B로 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굳이 말하자면 copy and paste, 복사해서 붙이는 것보다는 잘라서 붙이는 cut and paste에 좀 더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보안 측면에서 많이 달라질 텐데요. 저희가 지금 기존에 하는 통신, 컴퓨터 통신이건 뭐 인터넷 통신이건 이런 통신은 기본적으로 0 아니면 1이라는 숫자의 이제 연속적인 배열을 송신하는 측에서 수신하는 측으로 보내는 거를 이제 저희가 통신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때 중간에 도청하는 사람이 들어가도 만약 저희가 1이라는 정보를 보냈을 때 도청하는 사람이 1을 측정하고 그대로 보내면 받는 사람도 그대로 1을 받게 되기 때문에 이론상으로는 도청자의 존재를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도청자가 있건 없건 저희가 받는 상태가 변하지 않아서요. 그래서 저희가 암호화를 거쳐서 암호키를 이제 분배하는 식으로 도청자가 있어도 정보를 제대로 된 정보를 받지 못하게 하는데요. 양자 통신은 근본적으로 도청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측정을 하면 양자 상태가 붕괴되기 때문인데요. 저희가 어떤 양자 상태를 보냈을 때 중간에 도청자가 측정을 하면 그 측정하는 순간 이 양자 상태가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변한 상태를 받는 사람이 받게 되면 보낸 사람과 받는 사람이 이야기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이상하다. 너는 이걸 보냈다는데 난 이걸 받지 않았다. 라는 걸 알게 되기 때문에 도청자의 위치를 근본적으로, 원리적으로 알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입니다. 양자 전송 기술은 아마 보안 측면에서 정보 전달에 가장 많이 활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근본적으로 도청의 유무를 알 수 있는 기법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핵심 정보를 전달하는 길목 부분에 양자 텔레포테이션을 이용을 하면 보안이 완벽한 그런 정보 전송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이 됩니다.
아, 네. 사람은 순간이동 시킬 수 없습니다. 제가 양자 텔레포테이션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보만 전송하는 거지 실제로 입자가 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양자 텔레포테이션을 이용해서 정말 순간이동은 할 수가 없습니다. 안타깝죠. 여러 가지를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사람 자체를 이용을 해서 양자 정보를 전송하는 가능성이 있을 텐데, 그러면은 사람의 양자 중첩을 만들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사람 간의 양자 얽힘을 만들 수 있어야 돼요. 네, 이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다른 방법으로는 사람이 가진 모든 양자 상태 정보를 어딘가에 이제 옮겨서 그 정보를 광자를 이용을 해서 반대쪽으로 전송을 해서 그거를 반대편에 있는 사람에게 옮기는 작업을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사람이 가진 모든 정보를 광자에 옮겨 담는 기술이 일단 필요한데, 네, 갈 길이 먼 것 같습니다. 사람 자체가 너무나도 많은 입자로 이루어져 있고 너무나도 많은 상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모든 상태를 옮긴다는 것 자체가 아직은 좀 상상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정보가 너무 많아요.